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2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사는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당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에 밑줄 긋습니다. 조명기구가 상품이 됩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공간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하고 구분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예, 개인 맞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쭉 확인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대표자명 오연서 맞고 개업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이 틀렸습니다. 종목을 전자제품에서 조명기구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가 틀렸습니다. 예, 종로에서 용산으로 바꿉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중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확인해 갑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산 밑에 빈칸에 대손이라고 치셔서 대손 충당금이 뜨면 외상 매출금 거 선택합니다. 109번입니다. 자, 15만 9천을 넣고요. 이 대손 충당금을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가게 하기 위해서 F12조회 이렇게 누르면 바로 밑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F12조회를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 창을 껐다가 켜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창을 껐다가 켜시면 번호 순으로 정렬되므로 시험 보실 때는 굳이 이 F12조회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편하게 보고 싶다면 F12 조회를 누르십시오. 자, 자산 다 맞습니다. 이제 부채하고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금 틀렸습니다. 예수금 7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등록 메뉴와 거래처별 초기 요율 메뉴에서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시오. 1번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함.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회사 조명나라가 1번에 있습니다. 혹시 거래처가 많아서 빨리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맨 윗줄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F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에 찾기를 눌러서 찾으시면 좀 빠릅니다. 자, 지문을 보고 확인합니다. 대표자명 한빛나, 사업자 등록번호 다 맞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다 맞고요. 주소만 변경하면 되겠죠? 사업장 이전이라고 그랬으므로 주소를 지문에 있는 대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주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공관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 변동의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외상매출금 보시고요. 이쪽에 외상매출금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전자의 금액 고치고요. 그리고 한국상사의 금액도 고칩니다. 좌측에서 다시 지급업을 클릭합니다.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일동전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에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일동이라고 쓰셔서 일동전자를 선택하시고 금액 9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일 동신 조명에서 상품 16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지난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계약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 입력 9월 30일 치셔가지고 계약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월 30일 9월 30일자 거래 중에서 동신 조명과 관계되는 계약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 20만원이죠. 선급금 20만원을 지문에다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상품 그대로 쓰시는 거고 계약금은 선급금, 그 다음에 외상은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계속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또한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운반비만 따로 빼서 출금 전표로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운반비는 매입 시에 발생된 것이고 매입하는 자산에다가 가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운반비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금액은 160만원에다가 운반비 10,000원을 더해서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물건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급금 없애고 선급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고, 140만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임을 지급한 거 현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10월 3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 차입기간 나와 있고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처리하다. 차입금의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말이고요. 차입에 따른 이자의 이름은 이자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요. 1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죠. 따라서 그 계좌 이체된 걸 보시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10월 5일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0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액은 미지급하다. 이 건물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가로열고 취득원가 처리,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2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러면 차변에 건물 등록면회세를 플러스해야 되니까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현금 200만원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은 200만원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미지급금이죠. 아, 채무의무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800만원. 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세운상사에서 제품 300만원 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중 매입금액의 20%를 계약금 명목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예,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 하시면 안되겠고요. 예, 계약금은 지급을 했으므로 회계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차변의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20% 계산기로 계산하시고요. 이게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예,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예, 채권이 되겠습니다. 예, 거래처 60만원, 거래처 넣고 60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당사 영업사원의 부친 해가변 축하 화환 10만원, 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환 10만원을 팔토 꽃배달에 주문하고 화환대금 2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영업사원 부친 회가변은 복리후생비고요. 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환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차변의 접대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0월 3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지금 실제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날짜는 10월 30일이죠.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과부족 계정은 부족하거나 남을 때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을 비교해봐서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때 사용하는 건데, 부족할 때는 차변에다가 남을 때는 대변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남는다고 그랬으므로 대변에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자,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므로 입금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원과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6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이체하다. 자, 그 급여 이름은 이제 급여죠. 자, 그리고 급여 지급 시 이제 소득을 지급할 때 뗀 거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16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 자, 날짜를 바꿔주시고요.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1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로 단순 능률회복, 원상복구일 때 처리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이 비용처리하라는 말이고요.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차변의 차량유지비, 대변의 현금이 됩니다. 자, 출금을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차량유지비 선택하시고 15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제1단계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읽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1번 4월 25일 항도 상점에 미지급한 20만원은 도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광고물 제작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발견되다. 자, 4월 25일자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을 봤더니 도서인쇄비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 도서인쇄비를 광고선전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2월 25일 접대비로 계산된 200만원은 접대한 것이 아니라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연탄은행에 기부한 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이제 기부금입니다. 금액 역시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12월 25일을 치시고요. 자, 첫 번째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금액을 200에서 2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 정리사항 문제는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짜 변경하시고 1번 보겠습니다. 당기분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과 판매부서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을 계산하다. 자, 정답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감가상각비 두 개를 합산해서 110만원으로 입력하시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별로 관리해 가야 되므로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거 고르시고 감가라고 치셔서 참고를 보시고 차량 운반구 걸 고릅니다. 또는 차량 운반구의 코드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209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매장의 임차료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원이 있다. 거래처 입력 생략. 자, 올해 임차료 지급한 것 중에 내년치 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내년에 해당되는 분이 기간 미경과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치 분은 내년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므로 해당되는 비용을 차감을 하시고요. 이제 비용에서 그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성급비용으로 대체합니다.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해서 임차료에서 40만원 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예상매출금 받으러온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12월 31일 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계산기가 필요하죠. 자, 계산기를 꺼내서 외상매출금의 잔액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외상매출금의 잔액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그 두 번째 받으러움의 잔액 1460만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 65,000원,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서 해당되는 그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율을 곱해서 빼는 거고요. 자, 계산으로 하십시오. 계산. 자, 계산이 되셨으면 회계 처리해 가겠습니다. 자, 정답 회계 처리 차변에 대손 상각비. 자,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409,00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첫 번째 계산은 328,000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두 번째 계산한 81,000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즉 차입금에 대한 기말까지 이자 발생분이 10만 원이고 지급일은 다음 연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의 발생분을 처리하라는 그런 회계 처리이므로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이므로.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비용의 발생 시에 쓰는 계정 과목 이름.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에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므로 당좌예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자, 3월에 발생한 거였으니까 기간에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치시고 계정 과목에 당좌예금을 두 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수표를 발행한 건지 당좌예금 통장에서 출금된 건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요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요를 봤더니 당좌 수표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므로 정답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기 12월 말 현재 블랙 상사에 대한 외상배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액을 물어봤으므로 잔액 탭에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에 12월 말을 치시고 자, 계정 과목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두 곳에 블랙 상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잔액을 자, 그리고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1226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6만 원.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얼마인가? 자, 달러 물어보고 있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으로 나간 거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현금으로 나간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 이제 물어볼 때 1개표, 올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1개표, 올개표를 클릭하시고 달러 물어보고 있으니까 올개표를 선택합니다. 자, 1월에서 3월 치시고 네, 접대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어요. 판관비이므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접대비 클릭하신 다음에 현금란을 보는 거예요. 현금란. 잘 보셔야 돼요. 접대비 현금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란을 보시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접대비는 3개월 동안 전부 다 현금으로만 지출됐네요.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간 거는 대체란에서 보는 건데 대체란에 금액이 없습니다. 정답은 3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